네, 반갑습니다. 3월 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더라도 오늘 중국 증시가 한 마이너스 4%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니케이도 한2% 빠졌고, 이에 비해서 사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0.12% 빠졌죠. 코스닥 0.12%.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덜 빠졌다. 대신 코스피가 오늘 1.3%가 크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뭐 전체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뭐 대거 하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다 빠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올려주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좀 붙였습니다. 수소차 오늘 또다 빠졌고요. 그리고 체증 관련주 다 빠졌고, 2차전지 빠졌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조선주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5G가 지금 정식 서비스가 3월 말에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오늘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 뭐 경협주 빠졌고, 개성공단 관련주는 소폭 지금 마지막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인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기계업종 빠졌, 철강주 빠졌고요. 경기 민감주 다 빠졌습니다. 전방산업군. 그리고 정유주, SOE 많이 빠졌네요. SOE 많이 빠졌고. 그리고 화학주도 뭐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자동차 업종 많이 빠졌고요. OLED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뭐 가스관 러시아와 북한과 정상회담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오전 중에 좀 오르다가 방산주 빅텍이 오르면서 요정목군들이 한번 빠졌습니다. 너무 빠졌고요. 화장품주 뭐 개별적으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큰 흐름 자체는 보이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오늘 시장 자체를 보시더라도 하락 종목수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중간에 있는 애들도 여기로 갖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살 때부터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상승 종목 200개, 240개 중에 하락 종목 650개, 여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30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종목 840개, 맞죠? 850개네. 86 더하기 765니까 851.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 이제 빅텍이 오늘 올랐다가 또 마지막에 하락 마감했는데, 요 내용도 요것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자고요.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짜증나구로. 결국에는 215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 같다. 네. 내려왔어요. 맞추고 찝찝하는 그 느낌, 여러분들은 뭐실 것 같아요? 제발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2150이 그런 포인트였는데, 일단 2150까지 내려왔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거 지수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가 권역이 그때 이제 2250, 2230포인트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에서 위에,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강하게 2300포인트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한번 들어주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파동상 무조건 요런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2300포인트가 돼요. 근데 문제가 지금도 드러났지만,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3월 4일날, 이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지수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서 물량을 받았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돼가지고 물량을 받았으면,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빠져야 돼요, 빠지더라도. 근데 이게 못 올라가고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코스닥은 반면에 이날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다 3월 28일 날 빠지고 3월 4일 날 다시 한번 750포인트가 찍어줬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찍어줘줘야지만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것이 코스피는 돌리지를 못하고 빠져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또다시 개파락이 그랬어요. 코스닥이 코스피가 개파락이 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터치, 750포인트 터치를 해준 날이잖아요. 이날이. 3월 5일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2150포인트도 어떻게 빠집니까? 그냥 힘없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 포인트가. 그냥 반등을 한번 도전해보고 두번 도전해보고 또 다시 빠져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과매도입니다.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바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부터 횡보성,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급락구 첫 양봉이 언튼 포인트에서 떠줄지를 보셔야 돼. 그게 수급에 대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올려 주려면 힘이 어느 정도는 와줘야 돼요. 힘이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 힘이 안 붙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2150포인트, 이상로 전문가 얘기했던 21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힘이 언제 들어와줄지, 이런 메이저급들이, 여기 정도에서는 붙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해결되었다, 타결되었다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수 있겠고, 또는 뭐 유럽의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순차적으로 상당히 좋게 끝났다 이런 건 모멘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할수 있는 모멘텀은 다시 한번 미국과 북한이 만났다, 접촉했다, 이런 것도 긍정적입니다. 또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만났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붙어줘야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외국인들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외국인들이 매도 쳐버리니까 지수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매도 치니까 빠져버린 힘이 없어요, 지금. 어차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서 들어올렸던 것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기관이 잡아줄 수 있느냐? 기관은 돈이 없어, 지금. 못 잡아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의 이 자리 자체 봐요. 올라올 때 누가 올렸는지. 보세요. 지금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 주구장창 외국인들이 사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을 때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지수 그냥 빠지는 거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무슨 또 문제가 발생하느냐? 환율 보십시오. 1137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환율이 바뀌면 문제는 외국인들이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런 불확실성이 커 있는 상황입니다. 야, 삼성전자를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 리스크가 지금 동창리에 미사일 저거 다시 한번 더 발사는 안 했지만 발사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를 다시 한번 더 해놨다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보도하는 곳이 그걸 최초로 보도한 곳이 CSIS라고 일본에서 돈을 대주는 언론사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은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언론에서 또다시 호도를 하고 보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국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원활하게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환율 자체가 널뛰기를 해버리잖아요. 어제까지만 1129원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하루만 8원이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항상 이게 예측이 돼줘야 되거든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줘야.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입장에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 리스크라도 완화가 돼줘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환이 될수 있어요. 오늘 뉴스 보면 어때요? 점점 다시 한번더 청와대에서 이 부분 자체를 진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우리 민족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 거기에 미국에 대한 협상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라도 해줘야지만 지금 삐져있는 북한을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응? 무서워서 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같은 민족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안정돼줘야지만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북한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뉴스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쪽을 다시 한번 지금 조금씩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북한을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에 대한 모멘텀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협주 말고 다른 종목도 다 빠지잖아. 자, 거기에서 또한 가지 조금은 다음 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빅텍에 대한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빅텍이 장 중에 얘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솔직했는 빅텍이라는 게 솔직했던 게장 중에 일단은 출발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출발이 좋다가 여기서 빠졌지 않습니까? 빠질 때 무슨 뉴스 나왔냐?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동창리 미사일 지금 이틀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걸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로 계속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시 주가가 올라왔죠. 그럼 마지막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주가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일단은 방산주가 오늘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주에 국내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 그걸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이오 봄바람, 그 중에서 항암. 자, 오늘도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항암 그 특집으로 했는데, 그거를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그 유튜브 판으로 제가 또 따로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는 좀더 자세하게, 그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같이 넣어서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꼭 보시길 바라겠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방송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반대 조금씩 나타났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쪽을 좀 봐라 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도 바이오주가 살아나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적게 빠졌습니다. 자, 지금은 무조건 이 코스닥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올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항암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유튜브 영상을 꼭 확인하십시오. 유튜브 영상 확인할 시간이 없으면 머니투데이 방송에 찍어놨던 거 오늘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그거라도 꼭 보세요.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서 그거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지금 바이오가 상승해야지만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느냐?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 했죠. 일단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길이 달려요. 여기서 말아 올릴 것인가? 하나는 지금 파동 자체 약하게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질 것인가? 자, 툭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툭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실적이
우리는 수출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무역 수지가 언제 가장 높으냐면 4분기하고 1분기 제일 높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4분기에 이렇게 갔다가 1분기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무역 수지가.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떨어져요. 2분기 바닥 치고 3분기에 다시 조금씩 올라와서 4분기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1분기에 꼭지 치고 또 다시 이렇게 빠져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됩니다. 사이클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4월달, 1분기죠. 1월달, 2월달, 3월달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럼 그게 4월달, 5월달, 6월달 실적보다 좋을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4월달, 5월달, 6월달 훨씬 낫단 말이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 실적이 더 높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항상 4분기와 1월 달에는 소비 자체가 살아나는 시점이란 말이죠.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2분기로 갈수록 제일 이 침체로 나가서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서 2차 전지주들을 보고, 2차 전지가 3월 달 되면 힘들어진다. 왜 말씀을 그걸 드렸겠어요? 결국엔 지금 주가가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얘네들은 실적 때문에 오른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실적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가라앉고, 또다시 이제는 3월 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4분기, 1분기 실적 자체가 피크라는 것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는 4월 달에 선행적인 그 실적인데, 그런 부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가치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IT 종목군들도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으로, 그 OLED 장비주나 반도체 장비주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으로 여기서 제한적인 반등 자체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OLED 장비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올라서 제약바이오가 죽어 있을 때이 OLED 장비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서 얼마까지 지수를 한번 맞춰봤어요? 여기까지 맞춰봤잖아요. 750까지는. 근데 여기를 넘길 수 있었나요? 아니, 입이 꼬이네. 넘길 수 있었습니까? 못 넘기잖아요. 왜못 넘깁니까? 바이오가 없다니까. 바이오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붙어줘야지만 옛날처럼 여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서 2018년도에, 2017년부터 2018년 여기 1월 달에 이렇게 오를 때, 여기서 누가 올렸냐를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누가 올렸습니까? 누가 올렸어요? 벌써 또다 까먹었지? 누가 올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8년 1월 달까지 누가 올렸어요? 2018년도 처음에 투자 심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가즈아. 그때 뭐가 가즈아? 뭐가 갔어요? 그때 바이오가 오르면서 시작한 장이에요. 2018년이. 그러면서 투기로 시작한 장이에요. 2018년 제일 처음 올랐던 게 가상화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뭡니까? 바로 바이오였어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가즈아, 투기 심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면서 비이성적인 시장 자체가 발달했던 거예요. 그걸 안다면 지금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now, 현 시점에서 지수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IT 종목군들이 아무리 때려박고 오르더라도 750을 못 넘겼단 말이에요. 누구 힘이 필요합니까? 반도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올라줘야지만 여기를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항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항암에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2019년 미국 암학회가 3월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더 코스닥 지수를 한번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국 아마케에 대한 발표 기업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래 검색하면 또 다양한 자료는 워낙 많습니다. 그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요것만 딱 보면 됩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세요. 저 잠깐만 딱 3초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동안 찍던가 아니면 스크린샷을 빨리 하십시오. 자, 3초 지났습니다. 찍었죠? 이게 찍는 동안 제가 말을 해버리면 얼굴이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인터넷에 막 돌리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던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3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 아마케 AACR이라고 하는데 이 철자는 몰라도 됩니다. 발표 기업이 뭐가 있느냐? 자,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의 동아이스티 제넥신 코롱생명과 엔지캠 유틸렉스 오스코텍 삼진제약 큐리언트 영진약품 셀리버리 신라젠 요 기억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또 조금 더 체크해 드릴게요. 큐리언트 봐야 됩니다. 한미약품 종근당 자 녹십자는 빼세요. 녹십자를 볼 바에 녹십자 셀을 봐. 녹십자는 지금 공정위에 조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유한양행 봐야 됩니다. 제넥신 봐야 되죠. 제넥신을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한독이랑 같이 봐야 돼요. 한독. 자, 유틸렉스 지금 신고가예요. 요거 여러분들 부담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스코텍 지금 신고가 바로 앞이거든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신규적인 접근은. 영진약품도 저는 조금 요런 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세력이 조금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셀리버리 오늘 올랐는데, 셀리버리도 요게 신고가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신라젠도 쉽게 안 빠질 것 같죠. 지금.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악재 자체가 없어. 삼진제약도 괜찮고요. 뭐 이런 것들 코롱생명과 지켜보시고. 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기업이 발표를 했었나? 2018 이게 암학회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과 성과를 냈어요라고 자랑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였어요?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같이 미팅을 한번 해보실 분, 우리 회사와 한번 제휴를 해보실 분, 서로가 찾는 겁니다. 짝을 찾는 거예요. 쉽게 거기는 맞선 장소야. 엄청 100대 100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 짝을 찾아보는 거예요. 응? 내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 매력을 뽐내는 거야.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야. 내가 나와가지고, 와, 내 이렇게 이쁘다. 막 이런 걸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뭐가 따르냐? 나중에 캐스팅 제의가 오겠죠. 오디션을 이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업체에서 오디션에 이렇게, 아, 우리 그 기술 마음에 듭니다.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더 쉽게 설명 못 드려. 자,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2019년 3월 말에 하는 거고, 작년에 했던 기업이 뭐가 있었냐? 한미약품, 이수앱시스, 이수앱시스 작년에 많이 올랐죠. 녹십자,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이때 했던 것이, 그때 이제 그 항암에 대해서 했었던 거예요. 제넥신도 이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보령제약, 그리고 HLB, 엔지캠 생명과 일동제약, 중해제약, 바이오리더스, 신라젠, 요렇게 했었습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작년 했던 것도. 작년 했던 것들도 어차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뭐, 항암치료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여전히 가시권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2018년, 2019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꼭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웹젠입니다. 웹젠. 자, 웹젠도 설명을 몇번 드렸죠. 요게 이제 판호 기대가, 뮤라는 게임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그 게임이 이제 중국 본토에 상당히 뭐 특성화에 맞게끔 이 개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요게 지금 주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미 조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보면 기관의 수급이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이런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온 게 보이시죠? 강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이제 아로나민 골드
뭐 그런 걸로 원래 유명한 업체인데 요 기업이 신약 개발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당뇨도 하고 있고 갑자기 파킨슨병도 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다시 한번 더 항암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암이 엄청나게 많아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신약으로 발표된 항암이 없어요. 예전 SK바이오팜이 2상까지 했다 3상을 자기들이 2019년 포기를 했어요. 2009년도에. 그만큼 이게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일동제약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얘기하면 또 내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 가족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요 기업에 대한 자회사, 지분을,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넥신이 또다시 2019년도 3월 말에 가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한독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회사, 신약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주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럼 앞에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주가가 그대로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좀 기회가 왔다 봅니다. 자,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에스맥인데 여기에 자회사가 에스맥의 자회사가 다이노나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노나라는 업체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기업이에요. 국책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요거는 오늘 특집 방송했던 거를 꼭 참고를 하세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노나가 지금 루미마이크로하고 3월 11일까지 답변을 내야 돼요. 어떤 답변을 내야 되냐면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내야 됩니다. 그럼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합병할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의 기한이 3월 11일까지 내야 돼요. 월요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합병 안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 꼭 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루미마이크로하고 에스맥이 지금 바닥 권역에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스맥 몇번 설명드렸죠.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 기업도 월요일 시장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했던 거, 요 2019년 미국 암학회 발표 기업, 요거 꼭 기억하면서 보십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 2000, 바이오에 대한 지금 봄바람, 그것이 항암 쪽으로부터 불어올 수 있다. 그 3월 말뿐만이 아니라 또 5월 달에도 또 미국 종량학회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들이 또 움직일 때가 많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기억을 하면서,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제가 판단했을 때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북한 리스크 완화가 지금 돼야 되는 시점. 그에 따라서 증시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좋을 거예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이 이래 움직여요.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여기 막 올라왔을 때 코스닥도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연락 오셔가지고 아 대표님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주세요 하다가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걸로 몇번 하다가 지금 이제 물리셨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담 문자가 또 오셨던데 그만큼 시장이라는 게 항상 자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절대로 뇌동매매나 추격 매수로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이 지났을 때내 계좌가 평단에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일 당장에 뭐이 빅테크로 8% 먹었다. 그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빅테크 8% 먹었어. 빅테크 50%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생각해 보면 빅테크 50% 먹었는지 그 종목이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돈 얼마를 버는지 생각 안 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투자를 해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계좌가 이게 1100만 원이 됐는지 아니면 1억 1000이 됐는지 아니면 10억 2000이 됐는지 10억 12억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계좌에 대한 평장을 조금 집착할 필요가 있는 거지. 종목에 대한 집착을 절대 하지 마세요. 종목은 어차피 나의 돈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가 강연회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바람피기는 정말 어렵죠. 그리고 바람펴서도 안 되고. 다만 주식을 할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바람둥이가 돼줘야 돼요. 나에게 손실을 준 종목 차 없이 차버릴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얘를 맛있게 수익을 먹고 난 다음에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종목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계좌가 1년 지났을 때몇 퍼센트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은행 수익률보다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마인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 화요일은 10시 10분에 전화 연결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꼭 참고하시고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뜹니다. 구독하기 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